첫 맥박을 올린 그런 기업이 대개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로 만든 것이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의 산업단지 역사 탐방입니다. 자, 오늘은요, 창원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창원을 배경으로 한 동요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 고양이 봄의 그 작사가 그 이원수 님이 그 살았던 옛 고향이 바로 이 창원이었대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고향이 창원.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아가지고 거기가 여기야? 대박!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노래가 나왔으니까 노래 한번 부르고 들어갈까요? 하나 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리진 달래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창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울산편에서요, 조선시대 삼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그중 제포, 이 제포가 바로 현재의 진해입니다. 아, 이곳은요, 고대부터 이 철을 재련했던 야철지가 발견됐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산업단지 안에 또 성산 태총이라는 유적지도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원을 말할 때 고대 철의 도시와 현재 그 기계 산업단지가 만난 곳.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요, 오늘 제가 이 창원 중앙역 여기서 이제 기차 내려가지고 이 창원대로 쫙 거쳐가지고 여기 한국 산업단지 공단 그 경남 지역 본부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이곳인데요. 근데 저 사실 이 건물 딱 들어오면서 언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느낌이 과연 무엇일지 혹시 이 느낌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청사가 있는 이 건물이 창원산단에서 건립된 공공기관 1호 건축물입니다. 1976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뭐 산업단지 입주 기업도 늘어나고 1992년도에 정축을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76년도 당시 설계할 때 청와대의 모습 내지는 이미지가 약간 가미된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청와대 모양을 따라 만든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요, 우리 1973년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요, 연도 기자회견에서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해 4월 7일이었죠. 기계공업기지 예정지로 이곳 창원을 시찰하고요, 입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아, 국제규모의 그 생산 공장을 대거 유치해서 기계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말 대규모 산업단지를 이곳 창원에 조성하기로 한 거죠. 이곳이 그렇게 선정된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요, 주변 도시와의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 그리고 바다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구 만들기도 굉장히 쉬웠고요. 아, 또 이곳이요, 표고 500에서 800m의 그 구릉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 안에 약 5,000헥타르의 그 평야가 있어가지고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 20만 명을 수용하는 이 배후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서남쪽은 산업단지, 동북쪽은 배후도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거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자, 당시 모델이 되었던 해외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시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당시 이 세계은행의 투자 담당 고위 간부가 이곳 창원 기계공업기지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투자자 입장 속에서 이곳 창원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헐.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대요. 자, 그러다가요, 두 번째, 1975년에 다시 창원 현지를 방문을 합니다. 이때는요,
한 10여 개 입주 기업이 이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좀 두고 봅시다 라는 그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76년에 또 세 번째로 이 창원을 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었다. 한국은 나의 머리를 정상으로 깨우쳐 주었다. 이라는 말과 함께요, 창원의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돕겠다 라고 하면서 이 기계공업기지 건설을 향한 그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누가 감동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때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자리에요. 이 창원 상공회의소의 김기환 과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아마 이 창원시 역사를 정말 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창원 산업단지가 이 창원 발전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원의 현대경제사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촌, 농업법 이외에는 사실상 산업활동이 없던 이 지역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로 만든 것이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창원공단 내에는 50여 개의 대기업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원의 전체 총 생산에서 창원공단만 하더라도 13%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근에 이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있는 생산량까지 합치면 국가산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공단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행정, 교육, 주거, 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국가산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도시로 출발했고 그러면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1호 기업이 입주합니다. 또 최초로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한국 기계산업의 요람인 창원에 첫 맥박을 올린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당시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자리에요. 그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하수근 직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포금공업이었습니다. 1946년 부산 영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주 생산 품목은 산업용 베일버 쪽으로 생산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선 3사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초저온 액화질소 운반선 현대 삼성 대우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산단의 1호 기업은 바로 이 밸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시작되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원하면은 또 이게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산중공업. 현재는 이 부산 에너빌리티로 회사명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사실 명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 부산 에너빌리티가 처음 준공이 되고 그때 세계 최고 공장을 최대 공장을 만들었다고 신문에 났었거든요. 40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때 준공식 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테이프를 끊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신입사원 때이기 때문에 저 뒷줄에 아마 어딘가에 서가있어서 그때 신입사원? 예. 부산 에너빌리티에서 지금 빡 밀고 있는 게 있다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빛과 물입니다. 그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양수 발전소, 해상풍력까지 그다음 최근에는 가스터빈 발전소까지. 물은 해수담수와 설비 부분이죠. 그 부분도 세계 최고로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를 봤는데 중동에서 그 바닷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담수 해수 이거 교환하는 걸 조선중공업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 왔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러 담수 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큰 도시를 다시 만들면 거기도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또 빛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창원산단은 아주 옛날 그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창원의 어떤 이 산단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일단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핵심 기지 역할을 했다는 거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하다, 더럽다, 힘들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점점 청년들이 이런 산업단지를 좀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랑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이제 다양한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단지 중에 가장 선도적인 미래산업단지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성장 지원팀에서 스마트 제조 R&D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하는데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역사 탐방, 제가 창원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산단 탐방은요 계속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